문자고? 자, 문자의 형식 워크북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먼저 1형식 문장은 뭐 이렇게 뭐 주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돼 있네요. 주어 더하기 뭐 해갖고 뭐 수식어구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돼 있고. 네. 이건 쓸데없이 어려워, 뭐, 쓸데없는 말이라기보단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걸 뭐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When, where, how, why. 그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수식어구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능력만 있으면 100개 놓고 싶으면 100개 넣어도 그래도 남아있는 건 주어 동사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계속해서 1형식 문장이라 그랬어. 이거는 100개가 오든 1000개가 오든 간에 만약에 이걸 제외한 부분, 얘들을 뺀 부분, 얘들을 제외한 게 뭐만 남는다면 주어와 동사만 남는다면 그건 몇 형식이다? 형식이다. 알겠습니다. 문장의 길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했어요. 제가 네. 문장을 뭐 해봐라? 지금 하는 파트에 제목은 문장의 형식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 끊어읽기 라고 했어요. 누가 뭐 한다 뭐 문장을 쭉 봤더니 쭉 뭐 훑어봤더니 아 이거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번 끊어보자. 문장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뭐 주어 동사를 찾고 나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언제고 이거는 어디고 뭐 이거 어떻게고 다시 언제가 또 나오고 뭐 왜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왔다가 어디가 나왔다가 문장의 길이가 막 이따시만큼 긴데 해봤더니 나머지는 뭐 누가 뭐 한다 제외하고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더라. 그러면 그런 1형식이란 말입니다. 뒤에 오는 수식어고 when, where, how, why는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e baby cries 누가 the baby가 뭐 한다 cries 한다. 왜 cry가 아니고 cries 하는지는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에다가 동사에다가 I, E, S 하는 분규칙인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누가 뭐 한다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원 근처에 살았대요. 누가 우리가 어디서 근처에서 뭐였다? 살았다. 시제는 과거니까 We lived near the park. 그래서 near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you live? 그렇죠. Where did you live? 니들 어디 살았니? 공원 근처에 살았어. 좀 이따가 제가 할 말이네요. 됐습니까? 공원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됐습니까? 왜? 배웠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수식어구. 그 중에서도 부사구란 말이죠. 수식어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누가 뭐 했다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고 1형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2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은 우리말에 없는 형식입니다. 오케이. 우리말에는 뭐가 있냐면 수식어가 있죠. 영어에는 수식어란 말을 안 하고 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아 미안합니다. 수식어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수식어가 아니고요. 서술어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서술어. 서술어. 그래서 뭐 나는 학생이다 이런 거. 나는 학생이다를 영어로 하면 I am a student 이렇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비교해 영어 문장과 우리말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나는 학생이다 이러고 얘를 보고 국어 문법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서술어라 그러죠. 그렇죠? 얘를 보고 주격 조사라 그러고 얘를 보고 서술 격조사라 그렇게 배우죠. 네. 이런 거 배웠나요 벌써? 배우고 있나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의 특징은 우리말은 조사가 있지만 영어에선 조사가 없는 대신에 뭐가 그 역할을 한다? 단어의 위치가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뭐 어쨌든 우리말은 나는 학생이다 해서 주어와 서술어로 돼 있는데 이거를 I am a student를 분석해보면 얘를 보고 똑같이 주어라고 하는데 얘를 보고 동사라 하죠. 근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말에 없는 뭐라 그런다?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보어.
됐습니까? 그럼 보어는 뭐 여기서 영어 문법에서 보어는 뭐 이런 역할하는 거다. 나는 a student 이런 역할하는 이런 be 동사가 등호의 역할하는. 그럼 be 동사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만 이 형식 문장이 되느냐면 be 동사는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인데 있다란 뜻일 때는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죠. 그렇죠? 그러니까 be 동사가 있다란 뜻일 때는 일형식이지만 이다란 뜻일 때는 이와 같이 보어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보어와 명사 보어와 형용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어가 사용된 경우 주어와 동사와 이걸 또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와 주격 보어가 있는 이런 문장 뭔가 뭐 이걸 의미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문장들을 보고 이 형식이라고 하고요. 이 형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re happy. 예,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 감각 동사. 그 다음에 뭐 점점 추워진다 이런 거 할 때 it gets cold. 됐습니까? 이와 같이 뭐 그래프로 맨날 그렸습니다. it gets cold 이런 느낌이다. 뭐 it gets cold나 it is cold나 문장의 구조는 똑같이 다 이 형식이다. 이렇게 쭉쭉 설명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 주어 동사와 뭐로 이루어진 거 보어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격 보어 무슨격 보어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인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가 와서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준다 하면 틀렸어요 그건 재료에 대한 얘기고요. 명사, 형용사 이런 얘기는 재료에 대한 얘기고 주어, 목적어, 동사, 보어 이런 것들은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긴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래서 he is a brave soldier. 얘를 끊어 읽게 하면 저는 뭐 이렇게 안 끊었어요. 절대로. 그냥 얘가 지금 be 동사가 뭐의 역할하고 있다? 것을 군인을 군인이다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에는 지금 명사 보호가 사용된 경우죠. 그 다음에 the children are happy. 누가 아이들이 어떻다? 행복하다.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해서 이 경우에는 형용사 보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에 또 조심해야 될 건 책상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이것도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왜? 이번에 비동사가 무슨 뜻으로 쓰였으니까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책상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형식 문장과 이형식 문장에 비동사가 사용될 수 있는데 그때 뜻은 일형식일 때는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가 있다라는 문장이고 얘를 보고 주어라고 했죠.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비동사가 이 형식에서 것이 것이다라 어떠니 어떻다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무슨 시 get 뒤에 형용사도 전부 다 이 형식이니까 지금 이제 비동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사용된 경우 지금 초록색 네모가 3개 있어야죠 초록색 네모가 3개 있어서 첫 번째는 뭐를 사용한 이 형식 문장 비동사를 사용한 이형식 문장 그 다음에 감각동사를 사용한 이형식 문장 그 다음 세 번째 뭐 get 플러스 형용사 ge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get 뒤에 형용사 오는 거 먼저 뭐 어차피 여러분 필기 시작했으니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get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런 느낌이 든다 설명 끝 하나 남았네요 ge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하면 become 어떤 그 다음에 grow 어떤 그 다음에 turn 어떤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떠어떠하게 변해 그러니까 자 원래 단어 뭐 get이 원래 get 뒤에 어떤 시가 안 오고 get 뒤에 어떤 시가 안 오고 get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 무엇을 봤다란 뜻이죠 계속 원래 get a present 뭐야 get a present 선물을 받다 그렇죠 그때 get은 봤다란 뜻이지만 it gets cold 하면 점점 추워진다 become도 되다라는 뜻이죠. 뭐 become a doctor 하면 의사가 되다. 근데 become cold 하면 점점 추워진다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grow 원래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뜻은 자라다죠. 네. 뭐 자라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뒤에
뭐 vegetables 이런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또 재배하다라는 뜻도 해요. grow vegetables 하면 채소를 재배하다겠죠. 자라다라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grow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떠어떠한 상태가 돼요. it grows cold 점점 추워진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urn도 돌다 회전하다 또는 돌리다 회전시키다 뭐 turn left 좌회전하세요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turn the dial 한 번에 turn the dial 다이얼을 돌리세요. 됐습니까? 뭐 turn on 할 때도 돌린다는 뜻이죠. 돌려서 켜는 거니까 turn on, turn off요. 원래는 돌다나 돌리다라는 뜻인데 뒤에 또 마찬가지 무슨 시가 오면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 turn 많이 쓰이는 거 뭐 the leaves turn yellow 또 은행 leaves, the bank leaves turn yellow. 은행 잎이 무슨 색깔로 변해간다? 노란 색깔로 변해간다. 뱅크 리브즈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점점 변해간다라는 뜻으로 얘들을 쓸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 형식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B형식의 세 가지 유형은 비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감각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점점 변하는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고요. 점점 변하는 동사 먼저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각 동사 대표적인 게 look happy죠. look happy, you look happy.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라는데 이런 말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쨌든 뭐 look이라든지 오감과 관계된 동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look이라든지 또는 뭐 smell이라든지 smell good 이러죠. smell good. It smells good. It is good. 거의 똑같은 뜻이죠. 이거 그 좋은 향기가 나면 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Sound good.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뭐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나도 같이 하고 싶으면 That sounds good. 괜찮게 들린다 이런 뜻이죠. 네. Smell good. Taste good. Good의 뜻이 뭐예요? 좋은이란 형용사죠. 그러니까 Taste good 하면 좋은 맛이 난다. 뭐 Feel good. 좋은 느낌이 I feel good 하면 I am good 난 좋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I feel good 나 기분 좋다라는 얘기는 I am good 난 좋은 상태다. 또 보호로 무슨 시를 쓴다? 그렇죠. 형용사를 쓴다. 어떤 시를 쓴다? 그래서 Amy looks sad. Amy가 슬퍼 보이길래 내가 Amy한테 가서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sad? 라고 했더니 만약에 그녀가 뭐라고 그랬다면 Yes, I am. 그랬으면 얘 대신에 뭘로 바꿔도 돼? 그렇죠. is로 바꿨어도 문장의 구조는 똑같죠. 네. 뜻만 약간 뜻이 얼만큼 달라? 요만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벗는 삽니다. 그러니까 하트 달린 거 아니고 요만큼 달라. 그러니까 The song sounds beautiful.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다. 라는 얘기는 결국 그 노래가 어떻다? The song is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보고 이형식 문장 또는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이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첫 등장하는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몇 개 있는 거? 한 개 있는 경우. 됐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자, 여러분들 이 대답 듣고 싶어? 브레이브 솔저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삼형식이겠네요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얘가 얘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니까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지만 이건 이형식이고요. 얘는 얘입니다. 그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지만 이건 이형식이고 얘는 제임스가 bought 했다. 무엇을? An umbrella. 아까 전에 그 문장하고 비교하면 he is a soldier. 브레이브는 빼버리기 귀찮으니까 he is a soldier는 얘 대신에 등호를 써도 상관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등호를 써볼까? 그럼 제임스는 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됐습니까? 제임스는 우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는 우산을 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James buy? 뭐 샀니?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삼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명사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꾼 것도 is로 바꿨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뭐 하다를 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바꾼 것도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죠? 네. 그쵸? 여기 하나 빠졌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잘생겼어요. He is handsome. He is handsome. 그러면 나는 그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는 뭐예요? I think that he is handsome. 이것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등 지워버리고 뭐가 올 수 있다? 무슨 절? 대절. 겉절. 뭐가 겉절이 된 거? 완벽한 문장이 겉절이 된 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he is handsome은 독립만세, 자기 혼자 예정식 문장이다. he is handsome 이형식 문장이죠. 네. 자기 혼자 완벽한 문장인데 누가 대시.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이제 고종이 통치하던 뭐였습니까? 고종이 통치하던 대한제국이었죠. 그렇죠. 대한제국이 독립만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일본 놈들이 나타난 거죠. 이 일본 놈인 거죠 이게. 그렇죠. 일본 놈 대시죠. 일본 놈 대시. 너 뭐 하자. 너 뭐 하자. 겉절이 하자. 겉절이 하자. 그래서 겉절이 해서 I think라는 전체 문장에 뭐가 되자.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이형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없고 묘정식이 돼버렸어. 더 이상 대한제국 조선이 아니고 일본이 돼버렸죠. 됐습니까? 이형식이 삼형식 돼버렸죠. 됐습니까? 겉절이. 그러니까 대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시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그 완벽한 문장을 뭐로 삼을 수도 있다? 무슨 어다리에 쓸 수 있다? 목적 어다리. I think that he is handsome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 잖아요.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 의견 묻기죠.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겉절이도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입니다. 이거 한번 길어봤죠. 이 신고 너무 뻔하죠. 이거 우산 그거. 제임스는 그거를 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산 샀다. 그거 샀다. 그다음에 그럼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원한다. 이거 있죠. 누가 나는 뭐 한다? 원한다. 무엇을 영화 보는 것을.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잖아요.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I want it. 그러니까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인데? 명사적용법인데 하는 순간 여러분도 동시에 머릿속에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뭐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명사라는 얘기가 명사적용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부정사도 이렇게 올 수 있고 we enjoy 한다 reading come 우리는 만화책 읽는 것을 뭐 what do you enjoy도 똑같이 I enjoy it이죠. 그 다음에 그는 말했습니다. 네. 그가 배고팠다고. Hangry.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째 먼저리가 겉절이가 뭐 될 수 있다. 겉절이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예문인 거죠. 그는 그가 배고팠다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he said 쉼표 다운표 하고 뭐라고 하면 될까? He was hungry. I am hungry.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He said that he was hungry. He said, I'm hungry. 오케이. 이런 걸 보고는 간접합법이라고. 이런 걸 보고는 간접합법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말하다가 많은데 겉절이 좋아하는 말하다는 say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좋아하는 건 talk죠. Talk with, talk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tell입니다. tell A, B. A에서 B, A에게 B를 말하다. 사용식 좀 이따 얘기할 사용식의 tell 쓰이죠.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오형식에 쓰이죠. 그러면 speak는 보통 speak English 이런 걸로 못 쓰이고 영어를 사용하다. 엄마야? 지금 안 되는데 왜 지웠지? 바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문으로서 삼겠습니다. 빠져있는 거, 겉절이가 목적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id he say? 이거. 그 새끼 그 뭐라 했는데? What did he say?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에 한계가 있는, 동사의 목적과 한계가 있는 3형식 쭉 살펴봤고요. 다음 4형식 문장은 오직 무슨, 여기 그냥 동사라고 쓰면 안 돼. 4형식을 할 수 있는 애들 따로 있으니 걔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여동사. 됐습니까? 수여동사만 4형식이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일단 4형식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중3 말쯤에 또는 고1 때 어떤 문법을 하나 배우냐면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이러면서 따로 좀 외우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supply가 있거든요. supply 알잖아. provide 뭐 비슷한데요? 제공하다. 그렇죠. 그래서 provide가 제공하다니까 이걸 A, B 이렇게 써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안 돼요, 얘는. 왜요? 그냥 그렇게 안 써요. 나는 그럼 제가 묶어놓으면 네, 그렇게 하시든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중1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수요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주다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그래서 네. 또 주다도 있고 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주, 뭐 만들어주다, 사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뭐 이런 거 있죠. 말해주다. 그렇죠. 애에게 B를 물어보다. 요청하다. SK, B, 애에게 B를 물어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 사형식이니 수여동사니 하면 뭐 이런 기부가 기부, 머릿속에서 기부가 딱 나왔어. 그럼 뭐가 줄줄이 뚜루룩 따라 나와야 돼. send, teach, buy, make, 알겠습니까? show 뭐 이런 것들. 꼬리에 꼬리를 묻듯이 무슨 애들? 많이 쓰이는 수요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쭉 딸려 나와야 돼. give AB, show AB, tell AB, 뭐 teach AB, make AB, buy AB, ask AB.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동사가 아니고 꼭 수요동사라고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렇죠. 간접 목적어. 라고 쓰고, 주로, 무조건 아니지만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을 얘기한, 누구누구에게. 선생님, who를 써도 됩니다. whom 자리엔 who가 되지만, who 자리에 whom은 못 들어올 때도 있어. 뭐, who나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아 참 우린 답을 쓰는 문장이니까 what을 쓰면 안 돼. 답은 직접 목적어고요. 주로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ll send you the photos. 그래서 I will send, 내가 보낼 거라 했는데 whom,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the photos를. I will send the photos, I will send the photos to you. 73 미리 해보는 거죠. 됐습니까? 누가 to를 쓰고 누가 for를 쓰고 누가 over를 쓰는지 알아둬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수요동사 두 개의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애?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따로 또 박스에다 먼저 써야죠. 그렇죠? 매직, 뭐 유성 매직으로 뭐라고 쓰고 수여동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 give도 넣고 send도 넣고 좀 이따가 할 거고요. give, send 넣고 이런 여기 써 있는 애들 있죠. give AB, make AB, buy AB, send AB, tell AB, teach AB, show AB, ask AB 등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Mr. Brown teaches us English. 브라운 씨가 가르치는데 whom, us, what,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teaches English to us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쉬우니까 그냥 툭 던져주듯이 하면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형식에 3형식으로의 전환. 전치사 외워두란 말이죠. 이제 이제 박스, 그 박스 안에 또 박스를, 작은 박스 3개 정도 놔두고, 이제 give를 한쪽에, 넌 이쪽 칸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make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ask 저기다 놓고, ask는 심심하겠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ask는 뭐? of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ce 애들 정리하면 나머지 2니까, 뭐 돈 드는, buy, 정성 드는, make나 뭐 cook이나 paint 이런 것들.
그쵸? 뭐 사주려면 돈 들고, 만들어주려면 돈 정성 시간 들고, 뭐 요리해주려면 돈 정성 시간 들고, 페인트 그림 그려주려면 돈 시간 정성 들겠죠. 아? 얘들이 4를 쓰고요. 나머지 애들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게, 티치 같은 경우엔 하나도 안 힘들다 그랬어요. 제가 집에 가면 그냥 저 계속 논다니까요. 새벽 4시까지 얼마나 힘이 안 들었으냐. 그쵸?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2를 쓴다. 오케이. 그래서 전화하면, 그래서 뭐, 뭐에 대한 대답이 먼저 온다?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오고, 아이고, 여기다 답 써야 되니까, 자꾸. 직접 목적어가 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간접 목적어. For whom? To whom? Of whom? 이런 것들이 온다. Whom에 대한 대답이 온다. 오케이. 그래서 I gave her a present. 내가 줬는데 whom에게 what을 her에게 present를 I gave a present to her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to 쓰는 애들 쭉 써 있습니다. 뭐 give a b, 뭐 give b to a, send a b, send b to a, tell a b, tell b to a, teach a b, teach b to a, show a b, show b to a, write a b, write b to a. 4 쓰는 애들 그리고 ask 쓰는 애들 이런 것들이 있다. My father가 보트 하는 순간 돈 들었죠. 그렇죠?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New pants. 무슨가? 새 바지를 사주셨으니까 my father가 bought new pants. For me. 그 다음에 Brian asked me a question. Brian이 나에게 한 가지 질문했는데 Brian asked a question of me.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이 뭐 프린트물로 나눠주시든지 칠판에 쓰든지 다 보셨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 옛날에 그 시스타의 노래 중에 시스타가 제일 히트한 노래 뭐지? 시스타요? 그거 말고 그게 고추참치라서 그래요? Give it to me. 그렇죠. Give it to me 라는 노래가 있죠. Give it to me. 그렇죠. Give it to me 라는 노래가 있죠. Give it to me 몰라?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다. 시스타 너무 좋은데. 자, 그래, 처음 들어본다. 언어 했어. 기억 안 나? 야, 기억 안 나잖아. 김장을 춤추고 먹고 싶다. 오징어 한 마리 됐어. 어, 오징어, 우리 집에 오징어가 살. 버스에서 온 이거 아니에요? 뭐 다 영어야? Give it to me. Give it to me. 그렇죠. Give it to me 그러죠. 자, 그래서 빠져있는 거 설명하기, 여기서 빠진 거 하나, 한 가지 설명. 됐습니까? 자, give it to me는 몇 형식이죠? 그렇죠, 이거 3형식이죠. 그러면, 4형식이 3형식이 된다는 얘기는, 4형식, 아, 뭐야, 4형식이 3형식이 된다는 얘기는, 3형식도 4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4형식으로 바꾸면 나한테 혼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걸 4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나한테 혼난다. 그렇죠? 어떻게 하지 마라. Give me it 이딴 건 안 된다. 그럼 왜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답을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Give me it은 솔롱에서 안 한대요. 맞습니까? 아, 근데 뭐예요? 네.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돼. 그럼 이건 말로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그거 그것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걸 말로 한번 정리해봐. 이렇게 이걸 뭐라 나에게 그것을 이거를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현상을 내가 보여준 거고. 기미 투미만 쓰지. Give me it 이딴 표현을 쓰지 않는데 뭐 이게 them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 나한테 줘도 give them to me 해야지 give them me 하면 안 된다. 아, give them to me 해야지 give me them은 안 된대요. 뭐도 안 된다는 얘기가 give
me, them 이런 것도 안 된대. 뭐밖에 안 된다. Give them to me 이런 것밖에 안 된대. 이건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대. 그럼 이 문법적인 규칙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막 멋있게 써놨잖아 여기. 이렇게 설명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써있잖아. 막 네, 요즘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써있잖아. 되게 멋있게. 네. 저 이렇게 막 허접하게 놔둘까 아니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허접하게 놔둬요. 오케이. 그래서 말로 정리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네. 이 친구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래요? 직목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대명사. 그렇죠. 대명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니죠. 뭐 좀 더 정리해봐. 직목이 뭐인 경우에 직접 목적어가 뭐인 경우 대명사. 이와 같이 대명사인 경우에는 여정식만 된다. 식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직목이 대명사의 경우에 삼형식만 가능하다라고 하고 시스타 노래를 떠올리세요. Give me it, give me it. 아, give me it 안 되는 이유 알겠다. 어? Give me it 안 되는 이유 알겠다. 시스타가 노래를 못 만드니까. Give me it 이렇게 만들까? Give it to me가 박자에 맞잖아. Give me it, give me it. 말 하다 만 것 같잖아. 야, 저 괜찮아서 이제 못 만드니까. 네, 그렇군요. 됐습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겠고. 아 맞네. 요새 안 보이네. 잠깐만요. 직목이 3명씩. 직목이 3명사에 직목이 3명씩. 글 썼어. 오, 네. 대단한데. 저는 저 직목이 대명사 대신 3명씩 쓰고 싶어요. 직목이 3명사. 기비 투 미 밖에 안 됩니다. 김미 안 돼요. 노래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 김미이 뭐야? 하지 마. 노래 부르지 마. 기비 투 미. 친구들 잘 먹어. 자, 그다음에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 하면 A -A, -B, -C. -C 하고 뭐라 그럴까? Call AB. 그렇죠. Call AB. Name AB. 그래서 elect AB는 뭐였죠? elect AB. B로 선출하다, 뽑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자 얘가 지금부터 나올 저기 A가 계속 쓸 거야. 맞습니까? 여기 A를 보고 뭐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이 B 자리에 온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는데 주격보. 아까 주격보호가 있었죠 이 형식에? 네. 근데 O 형식에 뭐가 나온다?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 A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무슨 시인 경우? 명사인 경우 A 유형은 목보가 뭐나 명사인 경우죠. 형용사야? Call AB. 그렇습니까? We call him Batman 이렇게 하는 거죠. Batman. We call him Batman, so he is Batman. He is Batman. 그렇습니까? Call AB.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그렇습니까? 그 유형은 name AB, call AB, elect AB. 또 think AB는 뭔가? think AB. A를 B라고 하세요. 그렇죠. A를 B로 여기 있다. 됐습니까? 네. I think her a good student. 뭐 이런 거 있겠죠. I think her a good student. 난 그녀가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B 유형 가볼까요? B 유형의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 그렇죠. make A 어떤이죠. 언제 어떤. 그러면 A 계속해서 목적어고 얘가 목적의 보호 자리에 그러면 이번에 목보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그렇죠. 목보가 형용사인 경우죠. So, so A is 어떤 상태? 뭐 she made me happy 이런 거였죠.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의 경우. 이외에도 뭐 keep A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d의 뜻을 제발 찾다로만 생각하지 말라 했죠.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라는 뜻이라 했죠.
이런 것들이 비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거.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C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C 유형의 대표는 그렇죠. Want A to do. 이 경우에도 목적격 보호는 뭐라고 볼 수 있는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데 그렇죠. 명사죠. 명사. 명사인데 근데 목보가 뭐로부터 온 경우 목보가 동사로 동사가 변형된 경우라고 하면 되겠네요. 동사가 변형된 경우가 C 유형이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동사로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시 생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시 생략됐으면 여기 또 동사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대수 완벽한 문장이 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대시 생략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be quiet.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많이 하는 얘기잖아. 그치? I want you to be quiet. 저 난 네가 뭐 하기를 원한다? 조용히 하기를 원한다.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so you are quiet. 그래서 너는 뭐 한다? 조용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want A to do와 같은 이외에도 뭐 사용하는 게 tell A to do가 있죠. tell A to do. A 보고 뭐 하라고 말하다. 동사가 변형. 동사가 투부정사. 이외 왜냐하면 사실 C유형에는 이게 1 있고 2 있고 3인데 여러분은 C의 1번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외에도 뭐 want A, 아니 뭐 make A to do 배울 거고요.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아 2학기 때구나. want, make, a, do도 배우고, 그 다음에 ca, doing도 배울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동사가 변형된 경우. 그래서 여기 to, 근데 정확하게 하면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기 때문에, to do가 명사 제목법이기 때문에, 목적의 보호가 동사가 변형돼서 뭐가 됐다? 명사 보호가 된 거죠. 목적의 보호가 명사 보호.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하고 구조상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왜요? 투부정사의 명사제목법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작을 할 건지. 그래서 많이 사용된 구조는 want A to do, tell A to do. tell은 사용식도 되고 오형식. 그러니까 tell 같은 경우에 tell A, B 해서 A에게 B를 말해주다라는 사용식. tell A to do 해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는 오형식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sk A to do는 조심하라 했죠. ask A to do의 뜻은 뭐였더라? 그렇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물어보다가 아니라 했어요. find도 뜻이 여러가지 뜻이 있듯이 ask도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형식들을 또 살펴보았고요. 공통점은 전부 문장 속의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격 보호를 동사처럼 이렇게 바꿔서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So 그래서 누가 뭐 했어요? 그녀가 나를 행복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했어요. 그들이 그를 배트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는 배트맨이에요. 맞습니까? 뭐 그녀가 나에게 좀 닥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닥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식이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일단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든지 또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뭐가 오는 경우? 목적격 뭐가 오는 경우?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명사자 용법 등이 보호가 무슨 보호라고 무슨 보호가 있어서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어의 어떤 목적어의 정체가 뭐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거나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해주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she named the cat Charlie. she가 named 했는데 이거는
ABC 중에 뭐인 구조야? A죠. 그러니까 그녀가 그 고양이를 뭐라고 이름 지었다? 찰리라고 이름 지었다. 좀 이따가 so 해볼 거예요. 5형식이니까 so 해야죠. 그 다음에 his smile makes me happy. 누가 뭐하냐? 그녀의 아 그의 미소가 만들죠. 네. 누구를 아, 어떤 상태로? 상태. 오케이 얘도 좀 이따가 so 해볼 거고요. 네, 5형식 문장은 전부 so를 하면서 익히면 됩니다. I want James to come here. 내가 원하죠. 누구를 원합니까? 제임스를 원하죠. 제임스가 난 제임스를 원해가 아니고 제임스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난 제임스가 여기에 오기를 원했어. 만약에 제임스가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면 이 말 할 수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전부 so 해보겠습니다. She named the cat Charlie. So, so the cat is Charlie. The cat was Charlie. 됐습니까? 그녀가 과거 시제에 그 고양이를 찰리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그 고양이는 뭐 지금도 살아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시제의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 고양이는 찰리였어요. 그 다음에 his smil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그래서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여기 현재 시제죠?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want James to come here, so James comes. 그렇죠, James comes 또는 뭐 will come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nt는 언제 할 일을 좋아해? 미래. 됐습니까? 나는 제임스가 여기 오기를 원해. 그래서 제임스한테 전화해서 야 와 그랬더니 올 거래. 그래서 제임스가 여기 올 것이다. 됐습니까? 네. So James will come here. 이런 식의 5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누가와 뭐한다 또는 무엇이 뭐한다를 찾았어라. 오케이. 그래서 the train already left. 일단 전체적인 뜻이 그 기차가 벌써 내렸다. 벌써 떠났다죠. 그렇습니까? 그 기차가 벌써 떠났다. left는 왼쪽이라 뜻이죠. leave의 과거형인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 쓰란 말이죠. 누가 the trainee.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뭐 했다를 쓰래죠. 네. 뭐 했다? left했다. left했다. 그럼 alread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 떠났다? 어찌 떠났다? 그렇죠. 이미 벌써 떠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식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숙식어처럼 됐습니까?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 영향을 못 끼치고 얘가 누가 뭐 한다 빼고는 how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동으로 일형식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we met at the station. 됐습니까? 전체적인 뜻이 우리가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역에서 만났대죠. 우리는 그 역에서 만났다. 그럼 여기에는 누가 여기는 뭐 한다 쓰면 되니까 누가 위가 뭐 했다 맺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몇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좋습니까? 네. 다음에 Mike goes to school by bus. 학교가 좀 먼 모양이네요. 네. 누가 뭐 한다? Mike가 goe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로 간대요? 학교로 간대죠? 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간대요? By bus. 그렇죠. 버스 타고 간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Mike가 뭐 한다? Goes 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es Mike go by bu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Mike go to school? 어떻게 가니? 버스 타고 간다. By bus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By bus하고 같은 게 모터버스였더라. 언더버스. 그렇죠. 언더 버스. 버스 타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By 뒤에는 thing이 와요. 아이디어가 와요. 네. By 뒤에는 thing이 옵니까? 아이디어가 옵니까? thing. By 뒤에 아이디어가 오죠? 얘가 thing이라면 a bus나 the bus라고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on 뒤에는 아이디어가 옵니까? thing이 옵니까? thing. thing이 오는 거죠. 물건이 오는 거, 물체가.
됐습니까? by 뒤에는 수단을 나타내는 어떤 개념이 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형식들 이거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하는 역할을 뭐 고르라고 했는데 끊어 읽기 나 끊어 읽기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So he can run fast. 누가 뭐 한대요? He can run. 끊어 읽기 하는 거.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How? 어떻게 달릴 수 있대요? 빠르게 달릴 수 있죠. 빠르게 달릴 수도 있죠. 그래서 he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주어죠. 그렇죠. 이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 how can he run? How can he run? 어떻게 뛸 수 있다? 빠르게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수식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 빼고 났더니 누가랑 뭐 한다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일형식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난대죠. 그렇죠? 누가? 내가. 아이가 뭐 한다? get up 한다. 언제?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서 일어나죠? 그렇죠? 언제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get up이 하는 건 동사가 되는 거죠. 우리말에선 서술어. 그 다음에 she goes to the bank every day. 누가 뭐 하는데 she가 goes 한대죠? 네. 그녀가 간댑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어디로 간대요? 그 은행으로.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얼마나 자주 간대요? Every day. 매일매일 간대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 쓰고 뭐라고 보면 된다? 부사구, 수식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라 했는데요. 생략이 가능한 것은 뭐를 얘기한, 뭘 찾으란 말이에요, 이거? 수식어. 수식어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문장에 주어 생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어 생략 안 되는 거죠, 그쵸? 동사 생략할 수? 없어요. 목적어 생략할 수? 어? 생략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어 생략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얘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형식이 달라지죠. 얘들을 보고 4대 구성 요소로 합니다. 4대 구성 요소.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4대 구성 요소들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뭐기 때문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쓰고 뭐라고 묻는데 부사는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야. 부사는 무슨 어기 때문에? 수식어. 수식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에이, 좀 따뜻해서 졸린가요? 아니요. 아니 좀 그래 맞아. 네. 덥습니까? 네. 아, 아, 아 더운 거 아니라. 이거 봐. 아, 잠깐만. 시체 개념, 시체 개념 벗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끊어 읽기 하고 나서 문장한테 질문 던지고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없애버릴 수 있다고 표시하면 되겠죠. 조금 되겠네요. 네. Hey, the baby sleeps well. 누가 뭐 한대요? The baby sleeps 안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잘 수 있? 어떻게 잘 잔대? 잘 잔대. 됐습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는 외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An old man lived alone. 누가? An old man. 이렇게 동의인이 An old man이 뭐 했다? Lived 했다. Alone의 뜻은 뭐예요? 홀로. 혼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살았다고? 홀로. 어떻게? 혼자. 혼자서. 그래서 alone 생략할 수 있다. 있다. 좋습니다. How did he live? He lived alone. How does the baby sleep? It sleeps well. 그 다음에 the dog is barking loudly. 누가? The dog이 뭐한다? Barking한 민중이다. 그 다음에 loudly 뜻은 뭐고? 시끄럽게 큰 소리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dog barking? 어떻게 짖고 있는 중이니? 시끄럽게 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loud이 생략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 문장을 지금 몇 형식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1형식. 1형식으로 보고 있죠. 근데 학자에 따라서 얘를 2형식. 2형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 하다 씨에 ing 붙였죠? 네. 짓는 것이야, 짓는 중인이야. 짓는 중인. 그렇죠. 얘가 짓는 중인이죠. 짓는 중인이 되면 무슨 씨야? 어떤 씨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모아서 어떤 씨 와서 얘를 물어볼 수도 있다. 형용사 보호로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 책은 얘를 1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분석할 줄 알면 돼, 이렇게 자르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써라. 오케이. Joe came home. 누가 뭐 했대요?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어디로 왔대요? 홈으로. 집으로. 자, 홈은 무슨 뜻도 있지만 집이라는 무슨 시? 명사로서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 집으로. 집으로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분석됩니다. 됐습니까? 조가 주어고요. came이 왔었다라는 동사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 구가 아니죠. 한 단어니까. 자, 아. 누가 뭐 했다? 어디로? 조가 왔다 지금. 됐습니까? 네. 다음. 오케이, 규현, 뭔지 분위기 파악되고 있나? 오케이. 그다음, she was sleeping at the library. 그렇죠. 그래서 she는 누구? she는 누구? 네? she는 누구? 네. 황다빈? 네? 어, 초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고 있는 중이었다.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그러니까 she는 당연히 누가 자고 있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워. 그 다음에 자고 있는 중이었다는 당연히 동사 덩어리. 그 다음에 at the library는 부사 구. 됐습니다. 그럼 부사 구가 있으면 부사 뭐도 있을까? 절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절은 뭐가 있을 때 절이라 했어? 주동. 그렇죠. 주동자가 있을 때죠.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가 있을 때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부사 구도 있고 부사절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녀석이 누구였더라? 네. because죠. 아, 맞네. 그렇죠? 그럼 because 같은 애들을 보고 좀 이따가 어느 문법에서 배우게 될 거냐면 얘는 뭐라고 하는 애들? 접속사. 그렇죠. 누가 뭐 한다가 있죠.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가 만약에 있는데 이게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게 누구죠? 왜? when죠. 이것도 시간의 부사 절. because는 이유의 부사 절. 이러면서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부사 부가 있으면 부사 절도 있겠고 좀 이따가 접속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만나보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rite to my parents once a week 하고 있네요. 그렇죠. 누가 뭐 하냐면 내가 write를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정말 이상한 뜻입니다. I write my parents 하면 내가 뭘 쓰는 거야? 나의 부모님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굳이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으려면 여기에 넣어가지고 뭐 what에 대한 대답 뭐가 좋을까? A letter. A letter 이런 건 올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얘는 몇 형식이 돼버려. what에 대한 대답 몇 개? 한 개 들어갔죠? 네. 뭔가 몇 형식 된다? 3형식. 근데 what에 대한 대답 지금 몇 형식 공부하고 있어? 1형식. 그러니까 여기다 a letter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o my parent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whom 또는 where? 그렇죠. 누구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또는 어디로? 나의 부모님에게로. 얘는 to whom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once a week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또는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니까 I가 뭐가 되는 거고 주어가 되는 거고 right은 당연히 동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o my parents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구 once a week도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그쵸 한 단어가 아니니까 구 누가 뭐 한 단어 없으니까 구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 형식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이 형식 보고 가겠습니다. 것이 것이다 어떠니 어떻다 동사의 종류는 대표적인 비동사와 어때 보인다의 look, sound, taste, smell, feel 그 다음에 점점 변해가는 get, turn, become 됐습니까? grow 이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밑줄 친 주어와 동격이거나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찾아 쓰라고 그랬는데요. 뭐 우린 또 끊어 읽기 하면 되겠습니다. 네. Okay, my father is a science teacher. 누가? 나의 아버지가. Okay, 봤더니 뭐였다? 뭐더라? 과학쌤이더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줄 친 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 그러고? 주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다? 과학쌤이다. 그럼 여기에 얘를 빼버리고 대신에 수학기호 이걸 쓰면 되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말은 뭐? 어? Science teacher. 우리 아버지 과학쌤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야 보호가 형용사 보호입니까? 명사 보호입니까? 명사 보호. 그렇죠. 쌤이 쌤이다 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Mike's baby is listening to music. 마이크의 아기가 누가 마이크의 아참아 미안합니다. 아, 베이비로 부른대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Mike'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난 이거 마이크스 베이비라고 읽으면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고 있었어. 이게 왜 이 형식에 있지 이러고 있었어. 아 좀 이따가 마이크스 베이비로 바뀌었을 때 몇 형식인지 보겠습니다. 마이크스 베이비 is listening to music이면 몇 형식이고 마이크스 하비 is listening to music이면 몇 형식이고 이 형식이겠죠. 마이크의 취미는 음악 듣는 그럼 얘가 1번이니 2번이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얘는 뭐뭐하? 능가. 동명사 현재 문사. 동명사죠. 그러면 얘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 마이크의 취미는 저 음악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인 마이크의 취미를 설명하는 말은 뭐?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1번, 2번 공통점은 다 명사보호인데요. 차이점은 명사가 명사보호됐다는 것과 동명사가 명사보호됐다는 차이점이 있죠. 오케이, 지우는 건 좀 지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she became hungry after a long walk. 누가 뭐 했답니까? 누가? 그녀가 she가 뭐 했다? became hungry 해졌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오랫동안 걸은 후에 그니까 그녀는 오래 걸은 후에 엄청 배고파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는 얘가 바로 설명해주는 말이고 이번에는 보호가 명사 보호가 아니고 무슨 보호가 사용됐다? 형용사 보호 어떠니 어때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명사 보호도 있고요.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Now, the weather turned cold. Okay, 그래서 뭐? 날씨가 점점 추워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 드는 동사죠. 그래서 the weather가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 대신에 이렇게 해서 cold고, 이때는 동격을 말하는 거야, 설명하는 말이야. 이게 얘들이 설명하는 말이고, 얘들이 바로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일체를 뭐 동격이라 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Roses smell sweet죠. 네. sweet의 뜻은? 달콤한. sweetly의 뜻은? 달콤하게. 그러면 여기 무슨 시 쓸 자리야? 어떤 시? 그렇죠. 형용사 쓸 자리죠. 네. 어떤 시 쓸 자리죠. 그래서 장미는 어떤 향이 난다? 달콤한 향이 난다. 됐습니까? This soup tastes Salty. 그렇죠. Salt는 무슨 뜻? 소금. 그 다음에 Salty는? 짠. 어떤 짠? 됐습니까?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죠. 자, Salt를 좀 이따가 뭐 해보기로 했는데 안 했는 것 같은데? 아, 맞네.
뭔가 넘어가기 좀 이상한. 마이크스 베이비 is listening to music. 또 분석해보면 누가 마이스 베이비가 뭐한다? 듣는 중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ere죠. 이게 어떻게 what입니까? 이거면 what이겠지. To what이겠지. To what은 뭐야? Where?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어느 쪽으로? 음악 쪽으로 귀를,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마이크의 아기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 음악 쪽으로. 됐습니까? 이건 to what이나 where에 전치사가 달렸잖아. 그냥 what이 안 돼요. 됐습니까? where나 to what이죠. 그렇죠. 몇 형식이에요, 이거? 1형식. 이건 1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은 listening to music인데, 이거는 이번엔 동명사가 아니고 뭐였다? 현재 분사인 거죠. 이건 그 현재 분사가 비동사형 사용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된 걸 보고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고. 그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좀, 취미가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일 순 없죠.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그니까 이 형식 됐고요. 자, 좀 이따가 이번에 문장에서 뭐 할 거냐. 이 salt를 써도 똑같은 뜻을 만들 수가 있어. 이 문장을. 그러니까 똑같진 않고요. 거의 비슷한 뜻을 전달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걸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this soup tastes salty 하고 같은 문장을 어떻게 하고 나서 salt를 써서 거의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 힌트는 얘가 salt의 뜻은 뭐고? 소금이고 무슨 시예요? 명사란 말은 것이네요. 것. 것. 어떤 것, 어떤 것, 됐습니까? 뭐 하라는 걸까 도대체? 네. 너 개가 또, 네? 너 약간 개같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너 말고 친구, 또 개상이 있는데 또 개같이 생겼다 뭐 얘기할 수 있잖아. 고양이 같이 생겼다 뭐 왜? 고양이 같이 생겼다 그러면 싸워 안 싸워? 싸워. 그럼 개같이 생겼다 그러면 싸워 안 싸워? 싸워. 싸우는데. 무엇이 처별하네.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그럼요. 걔는? 걔는 성질 사나워요. 걔는 귀여운데? 더러워. 고양이가 더 그래? 귀여워. 하여튼 고양이는 무서워. 뭐 하여튼 걔까지만 오케이. 갑자기 뭐 같은은 왜 얘기했을까? 알겠어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날것도 그다음 계속해서 This sweater feels smooth. 그래서 이 스웨터는 스무스의 뜻은 뭐예요? 부드러운, 매끄러운. 뭐 소프트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매끄러운으로 할게요. 소프트는 좋네요. 오케이, 소프트는 부드러운 거고요. 스무드는 비단 같은 느낌, 이렇게 스무드. 소프트는 묵항묵항한 거고. 무캉불캉한 게 소프트.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스무드는 매끌매끌한 거. 스무스 그거. 네? 알겠습니까? 이거 안 매끄럴 것 같아. 응, 아, 전혀 안 매끄럴 것 같아.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거의 수염이 짜라서 된 거. 요새 면도 하시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스무드니의 뜻은 뭐예요, 스무드니? 부드럽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매끄럽게로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스무드는 매끄러운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스무드리는 매끄럽게니까 어떤 시니까 feels smooth 이게 되겠죠. This sweater feels smooth. 됐습니까? 이 스웨터는 어떤 느낌이 든다? 매끄러운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your sister looks beautiful. 그래서 너의 누이는 어때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그다음에 friendly. She looks friendly. 어? LY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Y 붙으면? 아니야. 응?
이거 에버에 붙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이 문장이 무조건 에버에라고 이 문, She looks friendly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야? 그녀는 친근해 보인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친구란 뜻의 뭐고? 명사, friendly는 친근한이란 뜻의 형용사인 거고, 이거 ly 붙이면 안 되는 갑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looks 대신에 she is friendly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our sister is beautiful 해도 되고, this sweater is smooth 해도 되고, this soup is salty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oses are sweet. 장미는 달콤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부 다 비동사로 바꿨어도 뜻이 유연아 요만큼 다른 거 됐습니까? 선생님 왜 자꾸 저한테 뭐 이런 분이 됐습니까? 제 친구한테 그렇게 다 욕먹었어. 자 그래서 this soup tastes salty, this soup tastes like salt. 뭐 같은 소금같은 소금같은 맛이 난다란 얘기나 짜다란 얘기나 같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같은 할 때 저기서 뭐 like를 쓰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명사에다가 뭘 붙인 거야? 명사 솔트라는 명사 앞에 뭘 붙인 무슨 분사야 이거? 전치사. 전치사. 명사에 전치사 붙이면 무슨 시나 무슨 시 된다? 어쩌시. 어쩌시. 그러니까 테이스 뒤에 무슨 시 온 거야 지금? 관광동사 뒤에 형용사 온 거잖아 이거. 네. 됐습니까? 네. 물도 적고 난리야. 나 이 방에 뭔가 좀 기다려주고 있는 거 적으려면 적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말이 되도록 하란 얘기네요. That idea sounds great. 그쵸. 그 생각 참 멋지게 들린다는 얘기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오, 괜찮다,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she is a great pianist. 그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다. 그 다음에 this cheesecake tastes bad. 그쵸. 이 치즈케이크는 내가 만들었는데 맛이 개구리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e가 뭐한다? we felt sad 했다. 뭘 듣고 그 소식을 듣고서 at the news. we felt sad at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졌다. 그러니까 이거 felt 대신에 뭐 써도 돼요? We were sad at the news. This cheesecake tastes bad 대신에 this cheesecake is bad. 형편없다. 그 다음에 that idea is great. 해도 다 똑같은 뜻인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몇 형식이다? 2형식이고 1번 문장은 명사보호야 형용사보호야? 그렇죠, 형용사보호죠. 그 다음에 2번은 것이다 됐고요. 3번은 형용사보호. 그 다음에 4번은 형용사 뭐죠? 왜 낚으면 낚입니까? 무슨 맛이라며? 옮길래다가 한번 탁 해봤는데 됐습니까? 탁 걸려버려. 걸면 걸리는 걸뱅이들 됐습니까? 오케이. 이 피자는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라는 얘기가 거의 똑같죠? 예. 네, 그래서 뭐 누가? 디스? 피자가 뭐한다? 스멜스한다. 어떤 딜리시어스.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도 있다면 얘 대신에 is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있다. This pizza is delici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무슨 시제 되었으니까 과거 시제 되었으니까 she가 뭐 했다? became 했다. 무엇이? a famous singer. She became a famous singer.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She was a famous singer. 그녀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거의 똑같죠. 이것들이 바로 2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리더스 뱅크 못할 것 같은데. 미안해. 때리지 마. 내가 꺼냈는데 그렇다고 너 이렇게까지 혹시 또 모르는 거야? 아, 진짜 꺼내시자. 꺼내시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몇 형식이 있어라.
그래서 she looks beautiful. 그래서 누가? 그녀는. 그녀가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 하고 뜻이? 거의 똑같죠. 그러면 몇 형식이겠어? 2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she sings beautifully. 누가 뭐 한대요? 그녀가 노래한다. sing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노래한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 1형식. 1형식이죠. 오케이. 숫자만 고치지 마시고요.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아니요, 뭐 틀린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ings a beautiful song. 누가 뭐 한대요? She가 sings 한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무엇을 아름다운 노래를 예, song 명사라 노래라는 명사죠. 네.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 3형식. 무엇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노래를 노래한다. 됐습니까? She is singing a beautiful song. 누가 뭐 한대요? 그녀가 노래하는 중이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그렇죠. 몇 형식? 3형식. 됐습니까? 그녀가 노래하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2형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얘가 어떤 시대고 어떻다 노래하는 중이다가 됐기 때문에 2형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 다음 문장에서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밑줄 긋고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오케이, 그래서 he does his homework in the evening. 누가 뭐 한대요? 아. he가 does 안되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 when? 언제? 저녁 때. 그는 저녁에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밑줄 그으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는 저녁 때 숙제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할 때 됐다. 규현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에헤이. 그렇죠. 이 안에 뭐 숨어있어? 저즈가 숨어있죠. 이 안에 어떻게 두가 숨어있습니까? 더즈가 숨어있지. 원래는 뭐였는데 나는 숙제한다는 뭐야? I do homework죠. I do my homework. 네. I do homework 할 때 두 속에 뭐 숨어있어? 두 숨어있죠. 네. 됐습니까? 더즈가 숨어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 됐습니까? His homework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he does in the evening? Okay,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What does he does his homework? What does he does in the evening? 여기 does가 숨어 있지, 그쵸? 그럼 빠져 나갔지, 그치? 자, 3차원적으로 생각해봐. 원래 두가 있어 여기. D5가 있어, D5가. 두가 있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3차원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 보이지? 네. 그렇죠? 이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겹쳐서 보이죠? 여기 두가 있고, Does가 똑같이 D5하고 뭐가 삐져나왔어? ES가 삐져나왔죠? 그러니까 뭘로 보여, 여러분들 눈에는? Does로 보이는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가, 여기 He가 있잖아. 그쵸? He does his homework in the evening인데, 그쵸? His homework란 대답을 듣고 싶대. 그치?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뒤에 있던 녀석이? 나가지? Does he? 여기 뭐 남았어? Do in the evening이라고. What does he do 해야지. 에? Okay? What does he do in the evening? 어이, 조국이. 응? 잘 지냈어? 노래 한 곡 해봐. 모기 목소리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목적어 찾기. They were playing the guitar at the concert. 누가 뭐 한대요? 누가? They가 playing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무엇을 그 기타를?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 콘서트에서. 얘는 where라기보다는
when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언제 그 콘서트 했을 때. 됐습니까? They were playing the guitar. 그들은 기타 연주하고 있었어요. 콘서트 했을 때. 뭐 where나 when이나 뭐 둘 다 뭐 둘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또는 where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when이든 where든 어디시고 부사구고 그 다음에 수식어죠. 뭐 형식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팔로잉 됩니까? Yes, yes.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nt 규현이 뭐 좀 많이 틀리고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왜 틀렸는지 하고 그 다음에 뭘 알게 됐는지를 정리하는 게 그게 뭔가 내 말을 듣고 복사 붙여넣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한번 She wants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누가 뭐 한대요? 그녀는 원한다 She가 원차 안 되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저 얘는 사실은 답이 여러 개라 볼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hat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hat으로 보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다?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건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뭐 여기서 잘리고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보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보고 자 이게 무슨 설명이냐 그녀가 원한다 무엇을 미래 의사 되는 거 요렇게 봐도 되고 됐습니까? 그녀가 원한다 무엇을 의사 되는 거 언제 미래 이렇게 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느 거든 요렇게 봐도 뭐에 대한 대답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 한 개 있는 거고 요렇게 봐도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둘 다 명형식인 거야 3명식인 건 똑같죠 뭐 답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목적어는 to be a doctor 뭐 봐도 되고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뭐 봐도 상관은 없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I enjoy riding my bike along the river 하고 있죠 자 along 나왔네 along 나왔으면 alone이랑 또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두 개 뭐 비슷하게 생겼다면서 막 머릿속에 같이 막 때려놓고 정리정돈 안 해놓고 됐습니까 반스 옆에 양말 있고 막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무좀이 엉덩이에 막 생기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 잘하란 말이야 얼렁하고 얼렁은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enjoy riding my bike along the river인데 누가 뭐한다? I가 얼렁한다 누가 뭐한다 여기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끊고 얘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봐도 된다? Along the river가 뭔 뜻이에요? How? 오케이, where, 저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뜻이에요? 그 강을 따라서 그렇습니까? 나는 그 강을 따라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hat으로 봐도 됩니다 이렇게 what으로 봐도 되고 뭐 여기 또 what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when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를 what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상관없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어떤 묶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이렇게 생겼죠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가 세모를 했어 네. 그렇죠 목적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세모했어 네. 그러면 2, 3, 4 중에서 똑같이 세모할 수 있는 건 2번 그렇죠 2번도 세모죠 네. 왜 둘 다 세모했냐면 목적어가 그냥 뭐인 경우 그냥 명사의 경우죠 그냥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3번에다가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게 그렇죠? 그러면 4번에다가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게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요 부분은 목적어가 뭐로부터 왔다는 거야? 출신이 뭐다? 동사란 말이죠 그렇죠? 목 전부 다 의사가 되다 자전거 타다가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저 3번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뭐인 경우에 to 부정사 의 무슨 적용법 사용법이니까 목적할 수 있는 경우 됐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ride my bike 자전거 타다가 ing 붙였으니까 얘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라고 물어보면 입 아프죠 당연히 동명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도 다 똑같아 what does it do?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ere they playing at the concer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want in the futur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enjoy along the river? 또는 뭐 What do you enjoy? 됐습니까? 뭘 즐기니? 강 따라서 내려놓고 타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만 빠졌죠? 목적어 형태 중에서? 아, 어떤. 야, 그런 형용사. 그러니까 내가 너를 혼내는 거야. 됐습니까? 대절이가 빠졌죠, 그쵸? 됐습니까? 뭐, he said that I was distracted. 그쵸? 난, 그가 말했다. 내가 어떻다고? 산만했다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that I was distract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he say?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네? 네. 겉절이가 빠졌죠, 겉절이가. 네, 겉절이도 목적어 삼형식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래요. 네. Okay, 그래서 her sister always helps her. Her. 그 다음에 I decided to buy new glasses. 그 다음에 she finished writing a novel. Her. Okay, 그래서 1번은 왜 틀렸어? 목적어면 무슨 격? 목적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격이 떡하니 와있죠. 그러니까 helps 앞에 와야 될 녀석이 뒤에 와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 다음에 3번은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she finis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decid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m does she always help? 하면 되겠죠. 뭐 어쨌든 who, whom, what에 대한 대답들 목적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목적어가 그냥 명사일 수도 있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겉절일 수도 있다, 대절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삼촌이 이 집을 지으셨다. 누가? 무엇을? 이 집을. 무슨 시제? 뭐했다? 과거 시제 지으셨다. 오케이, 그럼 누가 뭐했다? 누가? My uncle이 뭐했다? 이렇게 했다. What? This house를. 그럼 what did he build죠? What did he build? He built this house.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he likes what?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Listening to 대충 적을게요. He likes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우리는 무엇을 프랑스로 여행을 할 계획을. 오케이. 여행가는 것을 프랑스로 여행가는 것을 뭐했다? 계획 세웠다. 그래서 we가 뭐했어요? we가 planned 했죠. we planned what? to go on a trip to France. We plan to go on a trip to France. 또 세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 뭐 한다 다음에 뭐뭐 ing형이 목적어 되는 거. 그 다음에 plan은 want처럼 to만 좋아하는 거. like는 뭐 listening 와도 되고 뭐 와둔다 to listen to music 걔도 상관없다라는 것도 쭉 배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사용식 문장.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하고 간접 목적어를 찾아 쓰라라고 보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을 찾아 써란 말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됐습니까? 그럼 끊어 있게 하고 와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해서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직접 목적어 다리에, whom에 대한 대답이면 간접 목적어 다리에 쓰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거꾸로 생각하면 개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he gave me this gift. 누가 뭐 했냐면 he가 gave 했죠? 네. 오케이. whom? 나에게. what? this gift.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은 뭐? this gift. this gift. 무엇을? 이 선물을. 직접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된다? 뭐뭐을, 뭐뭐를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니에게. 그가 나에게 이 선물을 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my mother bought me a computer. 누가 뭐 했냐? my mother가 bought 했죠? 네. 샀죠? whom 누구에게? 나에게. 니에게. 무엇을? a computer를. 됐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 요새 컴퓨터 사주는 부모님도 있나? 전 뭐 폰 사줄 텐데. 혼자 사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야 게임을 하죠, 그쵸? 왜? 이것도 할 게 없네. 그쵸, 할 게임이 없죠. 배그, 그, PC로 하면 재밌는데, 그치? 배그 안 하는데. 안 하는 거. 그럼 뭐 하려고? 뭘 하고 싶어요? 뭐라고? 아, 아니요. 로우? 오케이. 가족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Mary told me a scary story last night. 누가 뭐 했대요? Mary가 소개했다.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쵸. 그래서 말하다가 많은데 whom과 what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건 누구? tell이라는 거. tell AB. 나에게 무서운 얘기를 해줬다. 언제? 지난밤에. 어젯밤에. 지난밤에. 웰에 대한 대답은 뭐 100만개 있어도 얘는 안돼 영향을 못 끼치고 훔과 왓. 왓과 훔이 오면 이상하죠. 왓과 훔이 오는 경우엔 전치, 중간에다 전치사를 넣어줘야 돼요. 메리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he will give everything his parents야 his parents everything이냐 이거 그런데요. 그가 줄 거래죠. 누가? he가 뭐한다? 줄 것이다. 오케이. 전치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몇 형식 하란 말이야? 4형식. 4형식 하란 얘기죠. 4형식. 그쵸. 그럼 뭐 whom부터 와야 돼? what부터 와야 돼? 그래서 whom, his parents, what, everything. 그는 그의 부모님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겁니다. 그쵸. 이래야죠.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다 갖다 드리는 얘기죠. 안돼요. 그렇군요. 아이고 또 다음 직업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나이 들어서 뭐하지? His parents, everything. 근데 저희 아빠랑 같이 살게 돼 가지고. 어? 싫은데. 니네 특히 니네 아빠랑 같이 안 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어? 산에 들어가신다고 맨날 그러시나 봐? 개 뻥이야.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아빠 못 봤을 것 같아. 맞나? 오케이. 아버지는 연세 드시고 뭐 하실 계획이시래? 맞는다. 그러니 그런 얘기야. 우리 하지 않는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규현이가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지. 어? 왜 네가 왜? 규현이 얼마나 이쁘다는데 지금 딱 계획 세워놓고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살 계획 세우고 있지, 그치? 계획 없어. 계산은 없네. 벌써 14살이? 집도 지금 땅 보러 다니고 다 해놨지 그랬어. 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won't ask him any questions가 any questions him이니까 당연히 I won't ask any questions him이죠.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질문에게 무엇을 글을? 그렇죠. 나는 어떤 질문에게 글을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질문에게 글을 물어보지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규현아 설마 이렇게 했던 건 아니겠지? 내 장난친 건지 알았지? 뭐, 원래 눈치채고 있었지? 그니까? 뭐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사기를 치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쌤이 다음 단계로 너무 한 때까지 안 받고 있어. 공부를 왜 한다?
공부를 왜 한다? 먹고 살려고 한다. 그렇죠. 나 같은 놈들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ade a nice scarf 이죠. 그녀가 만들어줬죠. 누구에게? 멋진 스카프에게 뭘 만들어줬어? 나를 만들어줬죠. 그렇죠? 됐습니까? 나를 뚝딱뚝딱 만들더니 스카프한테 갖다 준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타지 소설에서는. 저희는 좀 이거를 해서. 아, 그런가요? 아니, 얘가. She made me a nice scarf. 그래서 훔이 보이고요, 왓이 보이고요, 훔이 보이고, 왓이 보이고요. 중간에 전치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형식들인 거죠. 훔, 왓, 훔, 왓.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여기에 훔만 와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나는 뭐 그 가게에 그 물건을 갖다 줬다 할 때 여기 가게가 오겠죠. I gave the store, 뭐, the product, 뭐, shoe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꼭 훔만 오는 거 아닌데 주로 훔이 온다 이겁니다. 다른 얘기하면 여기에 받을 사람이나 받을 어떤 뭔가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이 뒤에 가는 게 바로 사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넣어라. She showed him her pictures. 그녀가 보여줬는데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그녀의 그림을 보여줬죠. I'll buy. 내가 살 건데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끝내주는 저녁 식사를. 내가 너한테 한턱 근사하게 쏠게. 됐습니까? 훔에게 왓을, 유에게 원더풀 디너를. 됐습니까? 오케이. 난 너에게 훌륭한 저녁 식사를 사줄 것이다. 대접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만들었죠? 누구를 만들었어? 엄마가 나를 만들었죠. 나에게죠. 나에게. 무엇을? 햄버거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what입니까? 그렇죠. For what 또는 why죠. 그렇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햄버거를 만들어줬다. 왜? 저녁, 점심 식사로서. 됐습니까? 뭐, for what 또는 for what은 why라고 했죠. 그니까 뭐 때문에 란 말이나 무엇 때문에잖아 이거. 무엇 때문에, what 때문에, for what, 뭐 때문에는 왜 하고 같은 거죠. 왜 만들어주셨는데 점심 식사로서. 그래서 무슨 무슨 식사로서 할 때 전사 for 쓴다는 것도 많이 써. 뭐 그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할 때 알아둬야 될 표현이니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핸드가 보이는데 핸드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손 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무슨 뜻도 있다? 건네주다. 그렇죠. 건네주다. 페이스가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케이.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보여주는 건 쇼고요. 페이스가 얼굴도 되고 마주하다, 직면하다, 어느 쪽을 향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헐가 핸디드 하는 거야? 아이가 핸디드 하는 거야? 더 솔트가 핸디드 하는 거야? 아이가 핸디드. 핸디드. 아이는 주어로밖에 못 쓰이죠. 아이가 뭐 했다? 핸디드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훔에 대한 대답? 뭐? her.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더 솔트. 내가 그녀에게 소금을 건네 주었다. 전달해 주었다. 전해 주었다. 오케이. 문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부터 찾으면 되겠죠? him asked a lot of take questions가 있는데 동사는? take. 동사는? asked. 그럼 누가 asked 한 거야? they가 asked 한 거죠.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여기선? him. 그들이 물어봤죠? 그에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뭐?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들을. a lot of questions. They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They asked a lot of questions of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ld 있고, pig 있고, grandmother 있고, news 있고, them 있고, his 있어. 그러면 동사는 told 했죠. 그럼 여기서 누가 told 했겠어? His grandmother. 그렇죠. His grandmother가 told 한 거죠. 그의 할매가 말씀해 주신 거죠. His grandmother told.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From. Whom에 대한 대답인? Them. Them. 그들에게.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Big news. Big news. 여기 big의 뜻은? 엄청난. 엄청난, 중요한 이런 뜻이죠. 큰이 아니죠. 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소식. big이 중요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important. 뉴스 셀 수? 없었어요. 이제 안 속네. 다빈이 복습 빡세게 했네. 됐습니까? 전번에는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면 이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계속해서 틀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너 말이야, 너희 자식아. 됐습니까? 그리고 다 한 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 안 틀리는 사람들도 있어. 됐습니까? 차이가 뭘까? 복습. 오케이. 그래서 페이스 뭐 하다? 직면하다. 됐습니까? 초이 전문가야, 페이스 직면하다 전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빈이는 컨티뉴 전문가다. 그건 왜 없어요? 없대. 됐습니까? 왜 나보고 따지냐? 됐습니까? 왜, 좀 열심히 좀 해라, 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전치사 외워놓으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랜드의 뜻이 뭐였더라? 랜드의 뜻이 뭐였더라? 오케이. 반대말은? 바로. 바로의 뜻은? 밀려. 아우, 이제 귀에 딱쟁이 앉겠죠? 네. 랜드는 기브의 뜻입니다. 글자 개수도 똑같죠? 빌려서 주는 거야. 아, 빌려서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빌려서 주면 이상하네.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할 때 빌려서 줘.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미안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I land. 내가 뭐 할 테다. 뭐 할 거다. 빌려줄 거래 줘. 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 you? To you. To you. 너에게. 됐습니까? Give는, 아, lend는 give하고 똑같으니까 쓰는 접수가 똑같습니다. I lend you some money. I lend some money to you.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What? It. 됐습니까? 그러면 I'll lend it to you. 되는데 I will lend it to you. 근데요. 오케이. 그래서 I'll lend it to you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I will lend you it.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Give it to me. 오케이. 그래서 I lend it to you. I lend you it. I lend it to you. 밖에 안 된다고요. Give it to me. 그래서 give it to me라고. Give it to me. Give them to me. Give them to me. Give it to me. 오케이. 오케이. 다음번에 또 물어보겠죠, 제가? 네. 그 다음에 he가 gave에 줬는데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명동식이란 말이야? 명동식. 그래서 멈미 꿈이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 Advice 뜻은? 조언 충고고 셀 수? 없죠. 그러면 동사형은 Advise라는 거. 이건 동사형이라는 거. 충고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충고하다 충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sked questions. 그녀가 물어봤죠. 네.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와서 삼명식인 거고 mommy. mommy. 나에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다. My dad가 cooks lunch bonus on weekends죠. 누가 뭐 한대요? My dad가 cooks 한대죠. 네.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그 다음에 보너스야. 보너스. 온 위켄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그렇죠. 무슨 뜻이길래? 주말마다니까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일주일에 한 번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dad cooks us lunch. 이건 괜찮죠? My dad cooks us lunch. 오늘 위켄드는 뭐 귀찮으니까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말 되죠? 안 돼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My dad cooks us lunch.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당연히. 네. 그쵸? 뭐 안 될 이유 뭐 있습니까? 요리하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점심을. 그쵸?
근데 이름은 클라죠. 이름은 클라잖아. 아, 얘도 썼어. 어? 잠깐만. 그렇죠, 이름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iss White teaches us English. 화이트 아줌마가 가르치는데 whom? 우리에게 what? 무엇을? 영어를. 그래서 Miss White teaches English. 되게 힘들죠, 가르치기. 네, 그래서 to. 되게 쉽죠. 그 다음에 May I ask you a favor? 오케이, 페이브가 뭔데 이게? 호이. 그렇죠. 가끔씩 호이 이름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호이. 아, 게임 몇 개 말하면서. 그렇습니까? 호이가 뭔데? 호이가 상대방을 들어주는.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는 행동. 됐습니까? 그걸 호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에스크의 뜻은 내가 물어봐봐. 유에게 페이버를 뭐 해도 되겠니? 그렇죠. 요청해도 되겠니? 부탁해도 되겠니? 이거 물어봐도 되겠니?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요청해도 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 I ask a favor of you? 이거 뭐 요청하기? 대화 파트에 많이 나오네요. 뭐 요청하기? 그렇죠. 도움 요청하기. Can you help me? 이 뜻입니다. Can you help me? May I ask you a favor? 내가 너에게 호의를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됐습니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그 다음에 I가 made 했는데 whom, him, what,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Okay.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등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됐습니까? 특별한 책. 네? 특별한 책. Special. Special book. 됐습니까? 특별한 수업. Special class. 됐습니까? 근데 저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배웠죠. 이거 뭐 주의할 것? 어순 주의해야 될 것. 어쨌든 나는 그에게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네. 오케이, 만들어줄 때 뭐 들고 뭐 들고 뭐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I made something special for him. 그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He will show you the story book. 그가 보여줄 건데 whom? You. 누구에게? 너에게? What? 그 이야기책을 He will show the story book to you. show니까 to 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wrote a letter. 절대 답이 안 되는 거. wrote니까 절대 답이 안 되는 거. of them과 for mom. 그렇죠. 그러니까 write는 to 쓰죠. she wrote a letter to her sister. 그녀가 누이에게 편지를 썼다. 야이 가시라! 내 옷 좀 그만 몰래 입고 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조이는 나이 차이가 좀 나나? 아니요, 한 말이야. 아, 한 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야? 그리고 한 명은 또 아홉 살 차이. 그럼 둘이 엄청 싸우겠네. 싸우고. 아, 싸워요. 가만 생각하니까 싸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왜 동생이 있어서 좋지 않아요? 전혀 내 말. 안 좋다. 막내 동생은 좋아해 그래요. 막내 동생은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잖아. 설마 뭐 나이 차이 얼마나 한데 걔를 뭐 혼내겠어? 뭐냐 귀엽죠 뭐. 규현이는 뭐 형 있다 그랬나? 그래? 혼자 나왔나? 아, 동생이 있어? 여동생이지, 너. 남동생이야? 그만 좀 때려. 아, 잘 지냅니까? 오, 그렇군요. 너는 그렇게 생각, 네 동생 데리고 와봐. 내가 물어볼게. 오케이. He will ask. 그가 물어볼 거래죠. 네. 무엇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말이죠. He will ask questions of them. 됐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He will ask of them questions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완성시키고 와서 뒤에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e will buy some flowers for mom.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꽃을 살 거라고 했고요. 아, 오늘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겠네. Okay. My parents가 뭐 했다? Bought 했죠? 네. 누구에게? Me에게. 무엇을? 아, an English book. My parents bought an English book for me.
됐습니다. 언잉글리시북을 먼저 쓰고 for me로 뒤로 빼주면 되겠고요. 네.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a question of you? Question of you? May I ask you a question of you? 그 다음에 she will give us some more chance는 그녀가 우리에게 약간의 one more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라 했는데 she will give one more chance to u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이 안 오네요. 다음 시간. 어 진짜 다음 주에는 하겠다. 뭘 해요? 아 다음 주야. 나 다음 시간 참 다음 시간. 수요일 날에 좀 합시다. 야. 리더스 댄. 오늘 배달 창고로 이렇게 주면 방터 주래. 이제 선생님의 돈이 하나.